드디어 비교 황근입니다. 제천 와서 수영장 같은 데 가요. 맞지? 그러고? 제천에 유명한 워터파크가 와우.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이렇게 안개가 껴 있습니다. 제천 리손 포레스트. 조카랑 아빠랑 엄마랑 네, 아버지 친구분이랑 제천 파에 놀러 왔어요. 파라기보다는 거의 수영장 느낌. 수영장이죠? 근데 산에다가 전화서 지금 보시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촬영하는 거지만 센터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산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스타를. 와 되게 좋은데? 제천시민 할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벤트 스톤스타. 어? 이렇게. 내가 봐봐. 이리 와봐, 이쪽. 왜 저쪽에 앉아봐. 아무도 사진밖에 없어. 엄마, 아빠랑 아저씨랑 저기 있고. 저도 한번 가고. 작은 게 아니야. 여기 그쵸? 이렇게 커요. 네. 아. 따뜻한가? 어이씨, 어이씨, 뜨거워. 사나야 엄마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빠이빠이 입이 다물어졌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우 진짜 좋다 이거 비싸지 여기 4만원 해? 최소한은 무사다가 아니다라네. 리송을 소개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잘 되냐면 대기장소도 있어요. 10시에 와야지만 네. 비가 와서 다행이에요. 이게 다행이야. 이게 약간 비가 오고 딱 끝나서 사람도 없고 안개도 이렇게 껴있고 15분밖에 스파를 이용 못하지만 저는 1시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큰 욕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 저기 진짜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아 이건 나무로 돼 있네. 약간 니폰식?
와, 나무 향 나면서 그걸 오래 입고 싶지 않다. 괜찮은 곳인가? 나무 향 근데 나무? 저기 물레방아 있거든요. 산 속에 있는 그런 곳이고,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친구분도 미끄럼틀 타고 싶어 하시는데 3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산은 점심 먹고 미끄럼틀까지 탈 생각이에요. 이쪽은 연못인데 한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착각할 만한 야외 스파가 보통 이 정도 크기면 두 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연인들 와서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큰데 셋, 넷, 다섯, 이쪽에 여섯, 한 여덟 개 정도 있는 거. 스파가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마이크 같은 거 만나보기 좋은 것 같아요. 3대 600? 3대 600 정도? 여기는 약간 햇빛 들면은 태닝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좋고, 이번에 진짜 수영장, 큰 수영장. 어? 여기, 저기 가면은 야씨 뭐야 거의 어? 거의 근데 가슴까지 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옷이 올라와서 아하 수영장이고 밖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영장이고 밖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옆에 3분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마실게요.